어머, 활이다. 활이 어렸을 때네요. 활이랑 화철이는 어 진짜. 아, 두 명에서 네 명이 되고. 아. 어, 너무 이뻐. 밥 뭐 먹을래? 어, 웬일로 홍코치님이 식사를? 빨대는 어디 간 거야? 엄마, 엄마. 엄마라고 불렀어요, 지금? 대체 오래 같이 있다 보니까 자기야 이 부르는 게 이제 좀 점점 어색해지는 거야. 처음에는 자기야에서 엄마로 간 거예요? 화리 엄마 그러다가 그냥 화리도 빼. 그냥 엄마 그냥. 예, 네, 그냥 그렇게 엄마 그냥 이렇게 불러요. 나중에 어머님이 엄마. 응? 빨대 어디 있어요? 무슨 빨대? 하철아 가르쳐드려 아빠. 거기 약통 넣는 서랍장 안에. 일부러 안 나가요. 아들이 예전에? 예전에는 꽂아서 갖다주고 이랬는데 올해는 찾으라. 빨리 요로타를 하나 먹여보려고. 빈속이 가면 안 되잖아. 아, 야, 이걸 왜 먹고 그래? 저렇게 먹지 말아. 파리야, 이거 좀 먹어. 이거 먹어. 빈속 가지 말고. 그래. 너무, 아, 이거 별로 아침에 안 좋아. 너무 달아. 아, 저기 뭐야. 설탕은 별로 없어서. 맛보니까 별로 안 달더라고. 그걸 좀 먹어. 먹어. 여보. 네. 음식 쓰레기. 어? 이렇게 추운 날 음식 쓰레기 나오더라. 춥다고 자기가 밥 안 먹는 거 아니잖아. 어떤 그렇지. 저 톤은 사실상 뭐 저희 세대 톤이네요, 약간. 춥다고 안 먹는 거 아니잖아, 뭐 이런 거. 반바지 입고 나왔어요? 감이 없어. 제일 추웠어, 진짜. 빨리 준비됐어요? Ready? 같이 나가자, 아빠랑. 다녀오셨나? 어, 수고해라. 빨리 좋겠다, 방학이라 해서. 어, 장난 아니야. 야, 이게 아빠 오늘 코디 실패다, 완전 이거. 어, 장그래 되겠다. 아유, 애 어른스러운 거 봐, 장그래 아빠. 오케이. 자, 조심히 가고. 아,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아, 안녕. 맞죠? 안녕하십니다. 어제 먹었던 배추전 해줄까? 아, 어제 진짜 맛있었어. 배추전? 배추전. 와,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어. 와, 진짜. 우리 엄마가 진짜 잘하는데. 아, 저 많은 게 금방 나온 거예요? 네, 오. 10분 안에 다 나와요. 이야. 잘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다들 이게... 맛있게 먹어. 아, 맛있다. 가자, 하철아. 다녀오겠습니다. 예, 어여 갔다 오세요. 네, 가자. 애들 배움은 주로 상호실에 하시는군요. 해주기를 했어요. 아, 요번에. 올해부터, 네. 올해부터. 다녀왔습니다. 자, 이제 애들 다 가고 두 분 남았네요. 이거 전화해서 가상계좌 받아가지고 납부하고 또 그 주차 택시가 하나 있던데? 가서 5층 갈아입고 내가 할 수 있으려나? 자기야! 저 톤은 신용카드 톤인데? 구글 플레이 뭐 구글 플레이 뭐 또 게임했구만. 구글? 응. 게임했어. 그 게임하면서 이거 또 결제한 거지. 아들이 그랬나? 이거 아들이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들이 했다고 하기에 돈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하여튼 5층 갈아입고 5층 갈아입고. 33,000 뭐냐고. 내가 잠깐만 5층 갈아입고. 안 했으면 신고해야지. 아 잠깐만 5층 갈아입고. 얼마를 썼길래? 중고차로는 뭐. 응? 뭘?
그게 있잖아. 보니까 그게 그 실수로 이렇게 눌러진 것 같아. 보니까 이게. 이 실수로 눌렀다고. 지난달에 또 있었다니까 똑같은 금액. 거짓말하면. 아, 맞지. 이게 당황해서. 다음부터 결제하지 말고 나머지는 25일까지 내는 거는 내가 다 냈는데 말일까지 내는 거 두 개는 해결해. 응? 하지마잉. 얜 누구야? 엄마 얜 누구예요? 화리가 사랑하는 방탄소년단. 어. 엄마 인터넷이 안 돼요. 인터넷이 안 된다고? 네. 왜? 이 느낌표 들어왔어요. 아 진짜 야구만 열심히 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로. 아이 참내 설거지 한번 하기. 아 이거 자기 손대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보자. 재부팅. 왜냐면 저기에 문제 있을 때 그 전화국 언니들이 재부팅 해보라고. 걔랑 싸우지 말고 빨리 다시 씻어. 어? 됐는데. 야야 안 돼. 됐는데 꺼버려. 이거 잠깐만. 오 됐는데 꺼지마. 아 진짜 물렀잖아. 아 설거지 하러 간다. Trust me. 엄마. 어? 야 왜 이동식 꼈는데요? 아 설거지 못 하겠더라고 진짜. 말해 그냥. 어? 그냥 말해봐. 인식이 안 됐는데 안 나오는데요? 아 진짜. 어 제대로 안 껴있었어. 미안. 아 진짜. 미안. 야. 아 한 번만 더 불러봐봐 진짜. 야구하러 나가라 그럴 거야 내가. 자 왜 이렇게 많어? 개인. 잠깐만 피곤이 또 보여. 한 번만 더 불러봐봐 진짜. 부르고 싶은데 못 부르고 고민하고 있어. 본인도 양심이 있으니까. 어. 엄마 비번이 뭐죠? 아니 생각이 안 나. 진짜 생각이 안 나. 뭐였지 이게? 여보가 설거지. 어? 아, 한 번만 더 기회 줘. 한 번만 더. 차라리 이것만 넣어. 이것만 넣으면 될 것 같아. 진짜. 자기가 만들어놓고 모르면 어떡해. 아, 나 이제 이거 지금 신경 써야 되겠다. 내가 보기에는 그 외 모든 걸 너무 정음 씨가 너무 다 잘해내기 때문에 맞아.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안 하려고. 진짜 온통 머릿속은 야구 하니까 뒤에서는 그 나머지 걸 다 책임져주니까 제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상 보니까 야구 게임. 게임 쪽은, 네, 게임 쪽은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야구. 뭐 그러니까. 동영상 이름 핸드폰으로 동영상 야구 오늘. 동영상도 봐요? 네, 그 야구 동영상. 아, 야구 동영상. 그게 야동이라 하죠, 그게. 그 야동이라 해요. 아, 예. 야동. 옷 되게 센스 있게 잘 입지? 우리 신랑 좋아해요. 평범한 스타일보다. 옛날에는 더 심했어. 근데 나는 좋아 그냥. 본인이 좋아하니까 그냥 좋아. 맞아. 우리 남편은 손톱 발톱도 내가 깎아주고 때도 내가 밀어줘. 어! 그럼 봐봐. 저기 공중목욕탕도 잘 못 가지. 언니 팔다리도 밀어줘요? 응. 싫지 않았어. 그냥 시켜도 되게 막 더러운 때가 나와도 사람 다 나오는 거고. 아니 나는 때 미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등은 밀어줄 수 있는데 전신을 밀어주는 와이프는 처음 봤어. 같이 목욕은 안 하고 등만 밀어줘? 나? 언니 같이 목욕하자. 안 해요? 언니가 다 밀어줘요 그냥? 나는 그렇게 밀어줬는데도 자기 등 닦아줄까 소리는 안 하더라고. 이거 약간 그거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근데 모르겠어. 그런 거는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언니 때는 안 밀어줬어요? 한 번 더 등? 응. 다시 태어나면 결혼할 거야. 나 우리 신랑이면 해요. 진짜? 나는 다시 태어나면 정말 연애를 지금 삶보다 한 10배로 하고 싶고 결혼은 원효 씨랑 할 거야. 아니 나는 지금의 우리 신랑의 지금의 모습이면 해. 근데 이제 어떨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니까 다시 한다는 거지. 달라지면 누가 해. 그니까. 언니는? 그냥 할래 안 할래로 물으면은
안 할까? 나 너무 솔직한가? 아니 아니 나 술 엄청 취했다고 얘기해. 우리가 언니 이자이언트 안 한다고 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도 미안했구나. 이 정도 이생에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다음 세상에는 다르게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다. 그냥 다음에 안 할래. 먼저 해. 나는 안 할래 다음에. 거긴 안 그래? 언니는 때도 비껴준대요. 아니 진짜로 놀라지 마요. 온몸을 같이 목욕하는 게 아니라 온몸을 이렇게 밀어주는. 언니 얘들 목욕 같이 한대요. 저 해본 적 없거든요. 얘들 목욕 같이. 나는 우리 신랑이랑 같이 때는 어제 했던 이야기인데 다 저한테 질문. 그럼 언니는 옷을 입고 있고 최신사 저만이 서 있는데. 진짜 우리한테 제일 충격이었어요. 목욕을 때를 온몸을 밀어주는 게. 세신사 가만히 서 있는데 밀어준대요. 세신사 맞아요. 그러면서 애기 시켜주시 다 때를 밀어줘. 이쪽으로 발다리 이쪽으로 발다리 이쪽 반 씻고 나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나는 추하기 때문에 때밀 때는 같이 안 해. 샤워만 이런 같이 케이블 안 있어? 아니, 너도 등은 밀어주잖아. 언니는 등을 밀어주대. 얘들아, 이게 식구금이 아니야. 손님들도 있는데, 뒤에 다른 손님도 있는데, 각자 자기 남편 때민 얘기. 왜 자기가 안 밀고 와이프한테 시켜요, 맨날? 근데 제가 하면 잘 때도 안 나오고 하는데, 하리 엄마가 하면 진짜 엄청 시원하고 있잖아요. 때도 잘 나오고. 하긴 우리가 세신사한테 가서 밀면 더 시원하긴 하지. 덩치 좀 커. 다리가 이만한 걸 지금 이쪽으로 해봐. 지 옮길 이쪽으로 해봐. 지 옮길. 니네 신랑 다리 이만하니? 네. 이게 옷이 안 잠겨. 안 잠겨. 치마. 언니 치마 안 잠겨. 박미선 씨는 이 프로 하면서 맨날 문화적 충격이야. 이 사진 지금 여기서 한번 보실래요? 내가? 아니. 무서워. 봐도 돼? 봐도 돼? 아 이게 신문에도 한번 나섰어요. 아 그래? 그럼 괜찮아. 몸이 무겁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저희한테 보여주려고. 지금 많이 빠졌어요. 지금 많이 빠졌는데. 주어만 빼고 예고편으로 편집해서 나가면 진짜 대박이겠어. 여기. 가지가? 가지가? 가지가 찢어졌어? 그냥 얘기를 하지 정말 저거 미치는 줄 알았어. 찾았어. 찾았어. 오 표정 봐. 보고 싶지 않아졌어 갑자기. 아 진짜로 약간 멋있습니다. 너무 한창 만나 봐. 사랑 헐크 봐봐. 그러니까 내가 아니 저희 또 사진으로 보기 전까지 못 믿었죠. 언니는 너무 오래 보는 거 아니야? 야 너 길래. 왜 남의 남자 몸을 늘려? 여보가 보면 왜 늘려본 줄 알 거예요. 이거 봐! 저걸 보여주더라고, 자기 남편. 이렇게 무겁다 그러면서.